안녕하세요. 앵커맨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약 570만 원 가량대로 완성된 라이젠 390 프로세서가 탑재된 수냉 시스템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AMD Ryzen 3950X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순행 시스템입니다. CPU의 오버클럭은 따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CPU, PBO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3950X 프로세서의 원활한 발열 해소 그리고 완벽한 PBO 세팅을 사용하기 위해서 ASUS ROG 크로스에어라는 보드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크로스에어와 더불어서 CPU 모노블럭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CPU 모노블럭 같은 경우는 EK 워터블럭사의 CPU 모노블럭이 적용이 되었는데 전원부와 그리고 CPU의 냉각효율을 완벽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3950X PBO를 완벽하게 세팅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PU의 모노블럭이 적용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 네오라는 메모리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 네오라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라이젠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 메모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고성능의 고수율 메모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적용된 메모리 같은 경우는 3600MHz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고요. 16기가 총 2개, 32GB로 듀얼 채널 세팅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메인 구동용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500GB의 NVMe SSD가 적용되었고요. 영상 촬영할 때는 없었는데 고객님이 시스템 빌드를 완료하고 따로 또 SSD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시게이트 파이어쿠다 1TB의 NVMe SSD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500GB의 SSD 구동용과 그리고 보조 SSD로 시게이트 파이어쿠다 SSD가 적용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EMTEC RTX 2080Ti 블루 모델로 레퍼런스 기반의 그래픽카드를 선택을 해서 모멘 2080Ti 전용 워터블럭을 사용해서 냉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서플라이는 시소닉사의 GX1000W 80플러스 골드율의 파워서플라이가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리얼미 511D XL이라는 케이스가 적용이 되어서 빌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순행 파츠들을 좀 볼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에어 전용 모노블럭과 그리고 모멘 RTX 2080Ti 전용 워터블럭 모멘 200mm의 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360mm, 하단에 360mm 라디에이터가 총 2개가 세팅이 되어 있고 동감 빌드로 시스템 빌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팬으로 사용된 시스템 쿨러 같은 경우는 리얼미사의 보라 디지털 실버 쿨러가 총 9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LED 같은 경우는 아우라 싱크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메모리 오버클럭과 CPU PBO 세팅을 해서 24시간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압력 제거도 하고 문제없이 고객님께 출고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리얼미 511D XL의 3950X 프로세서가 적용된 순행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스템 구매 및 문의 같은 경우는 양품 홈페이지, 카카오톡, 매장 방문을 통해서 상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3950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